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셔츠와 오리런을 하나로 연결해 준 셔츠 멜빵 오리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은 소매 패턴과 오리런 패턴을 준비해 줍니다. 등 길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을 영상처럼 절개해 주어서 윗부분은 셔츠로, 아래는 멜빵 바지로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셔츠의 앞판을 보겠습니다. 셔츠의 단추 다는 부분의 시접에는 심지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심지 테이프의 한쪽 면에는 까슬하게 풀이 붙어 있는데요. 이 풀이 붙어 있는 면을 원단의 안쪽에 시접에 놓고 다리미로 달아서 붙여주는데요. 이때 문지르는 게 아니라 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올이 풀리는 원단이라면 오버록을 해주시고 시접만큼 접어준 다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저는 단추 여유분 1cm와 시접 2cm를 주어서 2cm를 접어주었는데요. 만약에 시접을 1cm만 주었다면 그 부분을 1cm만 접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밑단을 오버록 해주고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박음질 해주세요. 이번에는 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머니 윗부분은 두 장을 재단해 주었고 아랫부분 한 장 재단했습니다. 윗부분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세 면을 박음질 해줄 거고요. 주머니 아래의 큰 주머니는 이렇게 둥근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준 다음 전체적으로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둥근 부분은 이렇게 빳빳한 종이를 모양대로 잘라준 다음 시접 1cm 되는 부분에 놓고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안으로 접은 다음 모양을 잡아주시면 둥근 부분이 예쁘게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윗부분만 1cm 접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주머니는 양옆과 아래는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로 모양만 잡아준 상태이고 윗부분은 시접을 접어준 채로 박음질 해줍니다. 이번에는 칼라입니다. 칼라는 안감과 겉감을 각각 두 장 재단해 주시고요.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윗부분 제외한 세 면을 박음질 해줍니다. 이번에는 어깨끈인데요. 어깨끈은 안감과 겉감 총 4장을 재단해 주었고 안감과 겉감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은 다음 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을 박음질 해줍니다. 주머니와 칼라, 어깨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시접을 정리해 줄 텐데요. 우선 칼라의 둥근 부분에는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그 후에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세요. 주머니 뚜껑도 둥근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주고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줍니다.
시접 정리가 끝나면 뒤집어 주세요. 주머니 뚜껑은 뒤집어 준 후에 윗부분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다리미로 다려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어깨끈처럼 좁고 긴 것을 뒤집어 줄 때는 젓가락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뒤집어 준 후에는 송곳으로 모서리를 정리해 주시고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 가장자리를 박음질해 주세요. 이때는 가장자리 0.5cm 되는 부분을 박음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머니 뚜껑은 윗부분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 윗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을 박음질해 줍니다. 이번에는 소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소매에는 커프스를 달아줄 거예요. 커프스를 안끼리 마주 보도록 접어준 다음 영상처럼 시접 방향 맞춰서 놓고 시접 1cm 되는 부분 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바이어스처럼 양쪽 시접을 1cm 접어주고 또 그걸 반으로 접어준 다음 그 사이에 소매를 껴놓고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바이어스를 달듯이 박음질 해줄 거예요.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주고 그걸 반으로 접어준 다음 그 사이 소매를 껴주고 박음질을 해주는데 이때 뒤쪽의 길이를 살짝 길게 접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박음질 할 때 뒤쪽이 박음질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한 0.1에서 0.2mm 정도 뒤쪽을 길게 접어주고 위에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커프스를 접어줄 때 뒷면을 살짝 길게 접어서 뒷면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박음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소매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접어주고 양쪽 옆선을 박음질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바지 부분입니다. 바지의 밑단과 옆선은 오버룩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바지의 등판에 미리 만들어두었던 주머니 뚜껑과 주머니를 박음질 해줄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주머니 뚜껑과 주머니를 위치시켜준 다음 박음질 해주세요. 그 후에는 바지 밑단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그런 다음 바지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양쪽 옆선을 박음질해 주세요. 먼저 등판에 주머니를 박음질해 줍니다. 저는 주머니에 두 번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가장자리 0.1cm 되는 부분을 먼저 박음질 해준 다음 0.5cm 정도 들어온 부분을 한 번 더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제 주머니 위에 주머니 뚜껑을 박음질해 줍니다. 주머니 뚜껑도
0.1cm 위치에 한번, 0.5cm 들어온 부분에 한 번 더 박음질 해줍니다. 이번에는 바짓단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오리 풀리는 원단은 미리 오므룩을 해주세요. 그 후에 바지를 겉길이 마주보도록 반 접어주고 양쪽 옆선을 박음질 해주세요. 그 후에 바지 옆선의 시접을 가름솔 해주세요. 그 후에는 가름솔한 양쪽 시접을 박음질로 고정시켜줍니다. 전체적으로 박음질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시접 부분만 박음질로 고정해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박음질한 바지를 뒤집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양쪽 다리 넣는 부분과 주머니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바지에 고무줄을 넣어주는 부분에 고무줄을 넣어주기 위한 시보리를 달아줄 거예요. 정식 시보리는 아니고 고무줄을 조금 수월하게 넣기 위해 해줄 텐데요. 원래는 여기 오브록을 한 다음에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박음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신축성이 없는 원단은 둥근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박음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월한 방법으로 고무줄을 껴줄 거고 마치 시보리를 달아주듯 안끼리 마주 보도록 반 접어준 다음 시접 방향 맞춰서 놓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반대편까지 박음질 해줄 거예요. 바지에 고무줄을 달아주기 위해서 마치 시보리를 박음질 해주듯 반대편까지 쭉 이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곡선이 커버되는 부분이 조금 심하고 그리고 그 부분의 옆선을 박음질 해주었기 때문에 둥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펴가면서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요 박음질된 시접 부분은 전체적으로 오브록 해줍니다. 그 후에 시접을 안쪽으로 눕혀서 겉에서 한 번 더 상침해서 고정시켜 주세요. 이제 고무줄을 껴줍니다. 고무줄의 길이는 밑단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가 적당한데요. 고무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준 다음 껴줍니다. 반대쪽으로 고무줄이 통과해서 나왔다면 고무줄을 두세 번 박음질해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면 고무줄이 들어간 부분은 주름이 느슨하고 고무줄을 나온 부분은 주름이 촘촘합니다. 이렇게 주름을 균일하게 펴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균일하게 펴줘도 나온 부분이 조금 타이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고무줄을 조금 길게 재단해 준 다음 이 들어간 부분에서도 고무줄을 조금 당겨서 반대쪽과 이 쫀쫀함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 박음질로 고무줄을 고정시켜 주세요. 바지는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윗부분과 연결해 줄 거예요. 윗부분을 영상처럼 이렇게 연결해 줄 거라서
겉끼리 마주 보도록 시접 방향 맞춰서 놓고 박음질 해줄 텐데, 이때 이 셔츠 등판의 모서리 부분, 요 부분은 사선으로 가위밥을 넣어준 다음 요 아래로 꺾이는 부분을 위치시키고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셔츠 멜빵 오리런 중에서 이 부분이 박음질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상의의 등판의 모서리는 사선으로 0.8cm 정도 잘라서 가위밥을 넣어주시고 요 가운데 등판의 중심 먼저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래야 박음질이 조금 수월합니다. 우리가 가위밥을 여기 0.8cm 넣어주었는데 1cm 되는 부분 맞춰서 거기 딱 맞춰서 박음질을 해주시고 요 원단을 돌려서 옆부분을 박음질 해주셔야 돼요. 이때 셔츠 부분이 요 꺾인 부분, 이 꺾인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잘 펴준 다음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셔츠는 요 곡선이 볼록하고 오리런에선 오목해요. 우리 그 소매 달 때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곡선을 잘 맞춰가면서 천천히 박음질 해주세요. 그리고 박음질이 끝나면 등판에 시접이 1cm가 남는 게 정상입니다. 박음질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쪽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한 번에 쭉 이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줍니다. 요 모서리 잘라준 부분, 시접 1cm 되는 부분 맞춰서 박음질 하시고 셔츠를 아래 방향으로 꺾은 다음 마저 이어서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 후에 등판의 시접이 1cm가 남는 게 정상입니다. 꺾이는 부분을 잘 펴서 박음질 해주셔야 이렇게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박음질 해준 시접은 오버록 해주시고 이 오버록이 된 시접은 바지 쪽으로 눕혀서 위에서 상침으로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제 미리 만들어두었던 어깨끈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어깨끈은 어깨 중심에 위치할 거고요. 각도는 그 아래 바지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오게 하실 거면 각도를 조금 바깥쪽으로 해주시고 안으로 모이게 하려면 요 안으로 양쪽 다 모아서 각도를 맞춰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어깨선의 중심에 멜빵을 박음질 해줍니다. 이제 미리 만들어 두었던 앞판과 연결해 줄 거예요. 양쪽 진동둘레 모양을 맞춰 준 다음 어깨선을 겉과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 줍니다. 양쪽 어깨선을 앞판과 겉감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 주세요. 그 후에는 어깨선의 시접을 오버록 해주시고 시접을 앞판 쪽으로 눕혀서 박음질로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칼라를 달아줄 거예요. 칼라는 미리 만들어 두었고 요 등판에 만나는 부분은 1cm 정도는 좀 겹치게 해주셔야 나중에 시접을 접어줬을 때 그 부분이 딱 모아지게 됩니다. 미리 만들어 두었던 양쪽 칼날을 목둘레선에 맞춰 놓은 다음 시접 0.7cm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해줍니다. 요 가운데 부분은 칼날 두 개가 살짝 겹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박음질이 끝난 칼날의 시접은 오버록 해주시고 이 시접은 등판 쪽으로 눕혀서 칼라 아랫부분에서 상침에서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옆선을 박음질 해줄 거예요. 앞판과 등판을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옆선을 박음질 해주는데 요 등판의 시접이 요 부분을 1cm 접어준 다음 박음질 해주셔야 돼요. 앞판은 밑단이 박음질이 되었지만 등판은 밑단은 지금 박음질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판의 요 아랫부분, 밑부분은 1cm 접은 상태로 옆선을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옆선 박음질이 끝나면 박음질 선이 아래와 일자로 연결되고 앞판의 밑단선과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는 게 정상이고요. 옆선의 시접은 오버룩 해준 다음 시접을 등판 쪽으로 눕혀서 위에서 한 번 더 눌러서 고정시켜 주세요. 옆선 박음질이 끝났고요. 옆선 박음질은 아래의 바지의 가장자리와 일자로 연결되도록 박음질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앞판 밑단과 바지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제 소매 박음질인데요. 소매는 오목한 부분은 앞판 쪽으로, 볼록한 부분은 등판 쪽으로 놓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겉길이 맞대어 놓고 박음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옷을 이렇게 뒤집어주고 소매의 옆선과 몸판의 옆선의 위치를 맞추고 오목한 부분이 앞판 쪽으로 그리고 볼록한 부분이 등판 쪽으로 가도록 위치시켜준 다음 이 둥근 소매를 박음질 해줍니다. 소매와 몸판의 진동둘레는 같은 길이로 그려지더라도 막상 박음질을 하게 되면 소매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곡선의 각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소매의 길이를 조금 더 짧게 재단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소매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진다면 어깨선 있는 부분과 등판의 윗부분에 소매에 살짝 주름을 잡아줘가면서 위치시킨 다음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시접 부분에만 조금씩 주름이 들어가는 거라서 막상 박음질을 하고 났을 때 겉에서 봤을 때 소매에 주름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강아지 옷의 진동둘레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 옷 만드는 것보다 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박음질 할 때는 천천히 돌려가면서 시접 방향 맞춰가면서 박음질 해주시고요. 어깨선과 등판 있는 부분에 소매의 시접에는 아주 살짝씩 주름을 줘가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의 옆선 시접은 가름솔한 상태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박음질이 끝난 시접은 오버룩 해주시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이제 박음질은 다 끝났습니다. 앞판에는 티단추를 달아주는데 티단추는 저의 티단추 달기 영상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멜빵 있는 부분과 셔츠의 가운데에 예쁜 단추로 모양을 꾸며주었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셔츠 멜빵 오리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